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435번째 시간. 사무엘하 23장 28절. 아후아 사람 살몬과 느드바 사람 마하레와 29절. 느드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30절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히때와 31절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엣과 32절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33절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35절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36절 소바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37절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38절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39절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 제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5절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절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네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7절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